진아. 어. 밥 먹었어? 이번 달도 아버지 병원비 좀 대신 내주면 안 될까? 일 구하고 월급 나오는 대로 갚을게. 맞으시죠? 네,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추천받은 종목을 사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일명 주식 리딩방을 안녕하세요 고객님, 대박 리딩방 운영자입니다. 어, 네. 혹시 문제 있나요? 아닙니다 고객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제가 운영하는 종목 중에 진짜 대박주가 하나 있거든요. 고객님, 제가 크게 불려드릴 수 있는데 어떠세요? 1,000만 원 투자하면 3,000만 원으로 주신다는 건가요? 에이 고객님, 그 정도면 제가 전화드렸겠어요? 지금 제가 보는 채팅방으로 한번 들어오셔서 보시고 결정하세요. 네. 저 3억 투자하고 솔직히 잠도 못 잤는데요. 이번에 통장에 30억이 찍혔네요. 참내 기가 막히네. 앞으로는 호텔에서 꿀잠 잘 것 같아요. 와, 부럽습니다. 축하드려요. 저는 초기 자본으로 10억 투자했더니 지금은 매달 3억씩 들어옵니다. 매달 3억씩이요? 저분들은 워낙 대범하시지만 보통 투자자들은 그렇게는 못하죠. 우진님은 얼마나 투자할 계획이세요? 저는 한 5천 정도? 아이고, 잘 모르시는구나. 여긴 1억부터 투자 가능한 곳인데 운영자님이 실수로 초대하셨나? 네. 저희 대박 리딩방에 믿고 거래해주셔서 제가 살짝 초대드렸습니다. 그냥 우리 우진님이 좋은 정보 얻고 돈 더 버셨으면 해서요. 네.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지는 주식 리딩방 광고. 안전한 투자, 높은 수익이라는 달콤한 유혹, 쉽게 돈을 벌어 대출금도 갚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주식 리딩방에 가입해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이 불법 주식 리딩방 업체는 투자금을 점점 불려주는 듯 하더니 더 높은 수익을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하라고 요구하고 결국 담보대출까지 받고 1억 원을 더 투자하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 이 주식 리딩방은 사기였고 사기범들은 조작된 홈트레이닝 시스템과 가짜 종목, 가짜 수익 인증샷을 통해 무작위로 투자자를 모집한 것이었습니다. 주식 리딩방에 속아 투자금을 대출했지만 사기로 인해 앞으로의 삶이 더 막막해질 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피해자들이 어떻게 저런 말에 속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기범들은 허위 내용이 담긴 회사 소개자료와 언론 홍보자료, 그럴듯한 투자 정보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신뢰감을 쌓아갑니다. 게다가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데다가 텔레그램과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수사망을 피하고 있어서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주식 리딩방이 사기는 아닙니다. 다만 1대1 상담을 통한 개별 투자 자문은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 자문업자만 가능한 업무입니다. 따라서 유사 투자 자문업자로 신고된 업체라도 개별 유료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담당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은 피해자들이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자문업체도 고객들에게 구체적인 수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파인사이트를 통해서 정식 업체인지 꼭 확인하시고 투자하셔서 소중한 재산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